사람들은 아름다운 피부 한 커플이지만 못생긴 것은 뼈까지 간다고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고 우리는 왜 자꾸 신경을 쓰는 걸까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왜 어떤 것들은 특별히 더 귀여워 보이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밝은 면 같은 거요. 그런데 우연히 털이 복슬복슬한 새끼 고양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양이 비디오를 보다가 2시간이나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분 얘기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귀여움으로 인한 기절 상태가 갑자기 찾아오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어떤 것들은 특별히 더 사랑스러워 참을 수 없는지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 귀여운 벨 아이콘을 눌러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우리는 어떤 것이 귀엽다고 생각할까요? 아기와 새끼 고양이, 강아지, 토끼 같은 아기 동물들, 햄스터, 고슴도치와 같은 작은 동물들, 큰 눈을 가진 만화 캐릭터, 그리고 미니어처 물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하지만 왜 우리는 이런 유치한 물건들이나 생명체들을 엄청나게 귀여운 것으로 여기는 반면에 어떤 것들에는 전혀 감흥이 없는 걸까요? 이 궁금증은 수세기 동안 지성인들의 관심을 끌어왔고 그 정답은 진화생물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하나의 종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자를 물려주고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잘 돌봐야 하죠. 비록 자신의 아이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완벽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곤경에 처한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겠죠? 뉴욕 몬테피어 메디컬 센터의 심리학자인 산드라 피멘텔 박사는 어린아이 같은 무력한 생물뿐 아니라 심지어 작은 물체를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의 두뇌에서는 보살핌 본능이 깨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도파민을 방출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주 귀여운 것을 볼 때 행복감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여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사물을 귀여워 보이게 만들까요? 1943년 오스트리아의 생태학자 콘라트 로렌츠는 귀여움의 특징을 요약하기 위해 특별한 단어를 발명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인간은 어린아이 같은 특성에 오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로렌츠는 그것을 킨센시마, 즉 아기 스키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머리. 아기들의 귀여운 머리 대 몸 비율은 1대 4입니다. 사랑스러운 만화 캐릭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귀여운 캐릭터들은 보통 크고 둥근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의 두뇌는 태어날 때나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크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아기들은 머리가 꽤 큽니다. 성인의 경우는 1대 8의 비율로 충분히 보기 좋죠. 넓은 이마와 큰 눈. 눈과 귀가 두개골에서 꽤 낮게 위치하고 있을 때 더 큰 이마를 갖게 되죠. 그리고 넓게 자리 잡은 두 눈이 얼굴의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꽤 크다면요. 누가 그 커다란 장화 신은 고양이 타입의 큰 눈을 보고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커다란 눈망울로 여러분을 녹이는 것은 꽤 쉬운데요.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와 같은 크기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입과 턱, 눈 가까이 있는 작은 입은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사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귀여움을 특별히 여기기도 하는데 일본 카와이의 유행에서 귀여운 캐릭터들은 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무의식적으로 큰 입을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코, 코가 작고 부드러운 느낌일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귀여움을 한층 더해줄 뿐이죠. 동그란 볼,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통통하고 꼬집어주고 싶은 볼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 왜 할머니가 볼을 꼬집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부드럽고 둥근 몸. 지금은 어른이니까 살을 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기들에게는 다른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짧은 팔다리와 통통한 다리, 짧고 퉁퉁한 손가락, 그리고 부족한 신체 조절 능력이 사랑스러운 연약함을 더해주죠. 그래서 아기들은 귀엽게 태어났거나 진화를 통해 우리가 아기들을 귀엽게 보도록 적응해왔습니다. 아이들은 10대가 돼서 팔다리가 길어지고 이 동그란 몸의 모양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기 스키마는 동물에게도 적용되니까 이 작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두 고양이 중 어느 것이 더 귀엽게 보이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이 털복숭이 친구를 선택했다면 옳습니다. 이 새끼 고양이는 털공처럼 보이는데 몸은 더 둥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더 귀여워 보여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는 단단한 코를 가진 어른에서 우리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큰 눈의 동그란 귀염둥이로 변신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큰 눈과 부드러운 눈, 코, 입을 가진 캐릭터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왜 우리는 무생물체가 귀엽다고 생각할까요? 인간 아기들과 동물 아기들이 왜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게 귀여운지는 명백하지만 무생물체는 어떨까요? 물건들도 우리의 보호본능을 깨워줄 수 있나요? 네, 아기 스키마라는 것이 너무 강력해서 여기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2011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연구원들은 대학생들이 자동차 사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차들은 눈이 크고 코가 작은 아기들처럼 더 큰 헤드라이트와 더 작은 그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보통 차들을 볼 때보다 아기 같은 차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 더 많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이나 눈 비슷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은 제작에 쏟은 노력을 감사하게 여겨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 가쿠지 대학의 조슈아 폴 데일 교수는 작은 음식 접시처럼 영리하게 만들어진 물건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맞아요. 햄스터가 작은 브리토를 먹는 비디오처럼요. 작은 물건을 보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장난스럽게 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죠.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과와 게리 D. 셔먼과 조나단 하이트에 의하면 이것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사회화하려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충족시켜주는데 그것들에 비해 우리를 크고 힘있게 느끼도록 만들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인간 지각의 이러한 특이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상품을 작고 귀엽게 보이도록 하면서 판매를 증가시키는 데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죠. 장난감, 옷, 미용 제품 그리고 심지어 음식 포장에까지 적용됩니다. 왜 우리는 가끔 귀여운 것을 깨물거나 먹고 싶어 할까요? 때때로 사물이나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들도 너무 귀여워 보여서 그것들을 다 먹어치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만약 이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고 여러분이 공격적인 짐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클렘슨 대학의 심리학자인 오리아나 아라곤 박사는 이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연구를 했고 이것이 이형 표현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실제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행복할 때는 울고 긴장했을 때 웃는 것과 같은 거죠. 귀여움은 주먹을 꽉 쥐게 하고 깨물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찡그린 얼굴로 아우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공격적이거나 혹은 슬픔처럼 보이는 긍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었을 뿐입니다. 동물들도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귀엽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어떤 것이 정말 귀엽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인간과 비슷한 연계성의 뇌를 가진 코끼리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해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히포캠퍼스라고 하죠. 아니요, 캠퍼스라고 해서 대학 캠퍼스는 아니고요. 두뇌의 한 부분이랍니다. 분명히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처럼 새끼를 돌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할 수 있고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고 인간을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새끼 고양이나 강아지를 볼 때와 같은 두뇌 부분이 커집니다. 이 크고 똑똑한 동물들에게 우리 인간은 그저 작은 아기처럼 보이나 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